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소원이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즌 활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리셋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황혼전은 사이오닉 전장 발사기지입니다.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공허 위협, 순교자, 유대감,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산탄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혼전 드란 무기는 감시관의 법률 핸드캐논입니다. 이번 주 공격전 주간세도는 태양, 희공이며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제거, 그리고 균열입니다. 악몽의 뿌리 챌린지는 활약팀 모두가 빛과 어둠의 씨앗을 한 번씩은 연결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전원 참가입니다. 이번 주 빛의 추락 주간 임무는 필사적인 조치이며 마스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태양 위협, 감성 광행,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스 침입 지역은 리밍 항구이며 분할은 하드 리셋입니다. 신봉자의 서약 챌린지는 저지불가 괴인 모두를 거의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신속한 파괴입니다. 이번 주 마녀여왕 주간 임무는 교감이며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불가, 공허 위협, 감성 광인,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기관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의 재단은 반영의 재단 총매, 반영의 재단 직관입니다. 크로타의 최후 챌린지는 딜 페이지 이전에 모든 화력 템원이 한 번씩 선부의 버프를 가졌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동등한 그릇입니다. 마스터 나이도 방어구는 지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의 몰락 챌린지는 어그로 버프를 교체하는 순간에 어그로를 끌고 있는 수호자가 딜 버프 웅덩이 위에 있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경의의 시선입니다. 유리금고 챌린지는 방어막 미노타와 와이번을 거의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시간 속의 이방인입니다. 이번 주 영혼의 도전 전설 라이도 조정 옵션은 라운드 1 군체, 라운드 2 팩스, 최종 라운드 발로스 타우르, 감성 과잉, 장비 육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태양 위협,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추적 소총, 과충전된 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란 무기와 방어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이번 주 로테이션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킬러하면 최고급 장비를 드랍합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각 구역 첫 사이클롭스를 제외한 이후 소환되는 사이클롭스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잔재입니다. 이번 주 악몽 사냥은 공포, 분노, 고립으로 악몽 사냥별 마스터 조정 옵션은 이렇습니다. 공포는 꿈의 파멸 가슴 방어구, 분노는 작은 걸음 산탄총, 고립은 꿈의 파멸 팔 방어구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빛의 닷, 수지물 소호자는 지옥문에 있습니다. 섀도우 퀵 주간 임무는 심연 속에입니다. 이번 주 로테이션 던전은 이중성입니다. 로테이션 경위 임무는 작전 세라프의 방어이며 전선 라이더 조정 옵션으로는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전기, 공허 방어막, 거미 실어, 시공 위협, 과충전 무기, 과충전된 파동 소총, 시공세도, 태양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립스톰 덤 챌린지는 모든 화력 팀원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다양한 재주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 일식 지역은 카드모스 마루,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보호입니다. 제국 사냥은 기술 사관이며 마스터 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과부하, 태양위협, 거미실어, 유대감,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산탄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말 주간현상금으로는 끈적끈적한 상황, 안전핀 제거, 무한한 마력 3가지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주는 최고 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암흑의 수도원이며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노미나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보스와 연결된 굴복자 구체를 파괴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 시비아에서 갈 수 있는 구역인 전령의 운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큰천 차원에 들어가면 저 멀리 빛이 새어나오는 신전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쪽으로 접근하면 군체적들이 많이 있고 일단 이 적들을 처치합니다. 모두 처치하면 중앙 단상에 있는 방어막이 풀리며 군체 성물검을 직접 들 수 있는데요. 드는 순간 순차적으로 중앙에 있는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성물검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조리 잡으시면 되고 다 잡았다면 중앙에 빛나는 톨란드가 목표 지점으로 유도합니다. 꼭 군체 성물검을 든 상태로 진행해야 하는데 사라지는 발판, 굴복자 저격수나 방패병, 운석 등이 방해하니 낙사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검을 들고 마지막 위치에 도착했다면 승천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조련사 감정표현.
코스모스 고스트 의체. 속임수 상자 전송 효과. 웅장한 존재 안뇨. 황금기 와인 안뇨. 구경거리 감정표현. 슬랩배틀 감정표현. 고철 고스트 위치. 조립세기 우주선. 후유하는 원시기수 참새. 마지막 경구에 장착이 가능한 유리한 불사조 무기 장식. 립은 고스트 투영. 찰코의 장신구 안뇨. 네오파 베이브 안뇨. 버터껍질 안뇨. 과즙 다이너모 안뇨. 출연 전송 효과. 희공 입장 전송 효과. 정화된 입장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